코로나로 인해서 때마침 한 2개월 정도가 침체가 급되게 되고 여름 성수기는 제대로 해보자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또 10년 만에 찾아온 폭우와 장마로 인해요. 또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달 말에 손절 아닌 손절로 인해서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 안녕하세요. 노원아이언대학교 은퇴전략가 김동석입니다. 자, 오늘은 50대 자영업자 이야기 두 번째 2탄으로 펜션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정말 멋진 분 한 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 저는 펜션을 운영을 했다가 지난달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펜션을 이제 폐업하게 된 임종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그러면 펜션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경험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말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펜션을 하게 된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이제 퇴사를 하면서 오래 다녔던 회사를 퇴사를 하고 알아보던 차에 어쨌든 손실이 없어야 되는 어떤 자영업을 찾다 보니까 이제 펜션 임대로 받는 운영을 하는 펜션을 임대로 운영하는 임대로 운영하는 부분을 좀 이제 접하게 돼서 이제 한 3개월 정도로 임대 물건을 많이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계획은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임대 물건을 운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수익과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하고 사업적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사업적으로 접근을 해서 작년 12월 달에 첫 펜션을 계약하고 작년 12월이죠. 한 달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시설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1월 1일 금년에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시작을 하면서 처음엔 이제 좀 잘 됐어요. 잘 되고 잘 되다가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다들 아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때마침 한 2개월 정도가 침체가 급되게 되고 모든 분들의 이제 예약 관련이 다 취소가 되고 그렇게 이제 흘러 뭐 자세한 얘기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5개까지 운영하려고 했던 그런 그런 계획도 틀어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중간에 건물주하고의 트러블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래도 여름 성수기는 제대로 해보자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또 10년 만에 찾아온 폭우와 장마로 인해요. 또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달 말에 손절 아닌 손절로 인해서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연들이 있죠. 그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50대, 60대 이분들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 펜션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럼 땅 사가지고 건물 지어서 펜션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잖아요. 많이 들죠. 네, 그런 것과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접근 방식은 나쁘진 않아요. 이건 제가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매물을 잡아서 그거를 직접 운영하시든 아니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서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서 펜션을 운영하시든 또는 저처럼 이렇게 임대로 받아서 펜션을 다 접근 방법은 좋은데 적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개인 성향에 따라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덥석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주관적인 생각을 해보다 보니 이분들이 10억, 20억씩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펜션을 짓든 뭐 사든 근데 1년 동안 하시고 나서 이건 펜션이 1년도 아니에요. 단 몇 개월 만에 딱 판가름이 나와요. 아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임대 물건과 매매 물건이 숱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짜 하고 싶으시면 1년 동안 임대로 그러니까 임차인의 자격으로 임대를 받아서 나의 적성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5060 세대들이 퇴직해가지고 시골에 가서 집 지었다가 실패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먼저 가서 전세사로 가라. 지금 말씀 대표님 말씀대로 전원주택 꿈이 있어서 막 양평이다 가평이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전세 주고 다시 나오세요. 네, 네, 똑같아요. 그런 네. 그런 개념이죠. 펜션도 자기한테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임대해갖고 먼저 해보고 네, 네. 정말 나에게 적성에 맞다. 그러면 이제 땅을 사가지고 뭐 해도 되고 아니면 네. 매물을 사가지고 해도 되고. 그렇죠. 먼저 경험해볼 수 있는 건 임대를 받아가지고 해보라는 거죠. 예,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을 접근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 요식업 자영업과 비교를 해봤는데 이 펜션을 임대로 진행을 했을 때는 자금적인 큰 손실이 일반 요식업 자영업자들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을 했다라는 기준 하에요. 사실상 노동, 육체적인 내 노동의 대가는 받기 힘들지언정 자금적인 경제적인 손실은 유일하게 없는 게 펜션 임대사업이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네. 우리가 뭐 하다못해 치킨집, 커피숍, 네네. 포장마차 이런 거는 차림에 일단 인테리어용 걸리고 그렇죠. 망했어 뭐 이러면 최소 뭐 1억 이상 네네.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기본적인 달의 인건비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근데 펜션은 또 그렇게 인건비가 성수기 외에는 드는 거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초기 자본금은 어느 정도? 이게 참 자본금이라는 게 애매한데 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지역과 객실 규모라고 그렇지. 하잖아요. 뭐 이게 5개짜리 객실이냐 10개짜리 객실이냐 이거에 따른 부분하고 대지 면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인데 가장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권하여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펜션은 1년 연세 기준으로 거의 대다수가 월세 기준이 아니라 1년 연세 기준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보증금 4천 플러스 마이너스 연세 4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장 조금 기준점을 중간에다 두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좀 낫고요. 어떻게 보면 접근하는 게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3천 연세 뭐 2,500, 3,000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또 그걸 알아보러 다니시잖아요. 그런 물건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많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규모가 작아요. 뭐 객실 5개라든가 그러니까 편하게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증금 2,000 플러스 마이너스 연세 2,000 플러스 마이너스 객실 5개 4개 기준 이런 것도 접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하게 여러 다각도로 알아보실 수 있고 물론 그거보다 심한 보증금 5천, 6천에 연세 8천짜리, 1억짜리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했어요. 네. 월 수입은 대략? 월 수입이라고 딱 측정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고 이런 걸 충분히 나눠야 되는데 평상 기준에 봤을 때는 주말에만 거의 손님이 오신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때는 거의 뭐 관리비하고 월세를 뽑느냐 마느냐 이 정도 차이를 두고 보셔야 되는데 예, 성수기 특히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계획했을 때 기준 잡으면 거의 1년 연세를 뽑을 수 있는 시기예요. 그 성수기를 어느 정도를 두고 보냐면 넓게 보셔야 돼요. 어차피 7월 달부터 8월 말까지 이렇게 두 달 동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연세가 예를 들어서 뭐 3천이다 4천이다고 쳤을 때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기이고요. 만일에 제가 운영했었던 곳은 이제 홍천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키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겨울 성수기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두 개 시즌에 이제 성수기를 맞이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연세 이상의 충분한 금액을 뽑을 수 있지만 작년까지의 부분은 한 1억 정도의 매출은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매출, 발생될 수 있는 매출이 분명히 1억 정도인데 금년 같은 시기가 좀 예외적이었던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성수기도 사실 홍천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성수기를 여름하고 겨울로 홍천은 겨울 성수기가 훨씬 길겠네요. 근데 12월부터 눈이 오면 거의 2월까지 눈이 오고 그럼 4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면 그 비발디가 대면 비발디가 12월 거의 한 말경에 개장을 해요. 그리고 2월 말까지가 끝인데 또 이것도 웃긴 게 금년 같은 경우는 또 유독 더웠어요. 눈도 많이 안 왔죠. 일찍 폐장을 했어요. 네, 참 이게 시기적으로 금년은 네, 제가 작년까지 근 10년 동안의 펜션 시장의 그 시장 조사를 했던 거와
완전히 역행되는 결과가 좀 나온 거죠. 그럼 사실 뭐 모든 자영업도 그렇지만 펜션업을 할 때도 창업 전에 반드시 이걸 확인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50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창업,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 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는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자영업 하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 힘들었던 이야기 나눠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50대,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50대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을 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실 거고 은퇴에 대한 다양한 상담 전략도 물론이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그렇죠, 누르시지만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저희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